우리 박물관 멤버들을 한 분씩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을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저는 학예연구사 유재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유물 수집하는 일을 했고요. 유물 기증을 받는 일이라든지 유물 구입하는 일들 그런 일을 했습니다. 16년 3월 21일 날 출근을 시작했어요. 출근 날짜를 그렇죠. 세심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생일이 21일이어가지고 저도 21일인데 몇 월 21일? 9월이죠. 저 1월. 아 1월이시군요. 빠르니 또 네, 네. 남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맡은 일이 한국자수박물관하고 기증에 대한 협약을 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네. 거의 2년 만에 성사가 됐어요. 허동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상기증 사인해 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제 기억엔 한 열흘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개관전 시가 제일 급한데 신석기 시대 만년 전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지금 공예의 역사를 다 한번 훑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가진 한도 내에서 네. 슬기롭게 공예의 역사의 맥락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가 몇이세요? 82일걸요? 82? 네. 또 여성들이 또 좀 많은 업계다 아, 보니 그렇죠. 사무실에서 너무 쩔어요. 아 그래요? 저 멀리서 보면 혼자 약간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원래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간 거는 불어를 배우러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내 성향에 맞나 그런 거보다는 역사 쪽이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편입 공부해가지고 동양사 공부했죠. 동양사 공부하고 졸업해서 경매회사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로가 어떻게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잠깐 인턴을 일하고 연구원생활 하면서 대학원 준비해가지고 미술사 공부했죠. 그리고 논문 쓰던 중에 국립국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연구원생활하고 논문 쓰고 나서 중앙박물관 연구원생활하고 고려은행 은행사박물관이라는 데도 들어가서 학회사 생활을 하고 중앙문화재단에서는 OCI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유술품을 싹 한번 정리했어요. 그리고 서울 공예박물관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역대 기관 중 제일 네. 좋았다. 요람 같은 곳이 네. 서울역사박물관이에요, 사실. 네, 저희 요람 같은 곳이죠. 네. 지금도 그때 학예사였던 분들이 지금 다 학예연구관이 돼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최인호 선생님, 네, 그리고 뭐 최영수 선생님, 형수님이라고 네. 많이 부르고 그리고 그 당시 사수였던 조영훈 소장님. 경험을 되게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꺼졌어요? 네, 배터리가 이제 금방이네. 제가 공예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절 짓는 데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은행에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분야가 정말 다른 분야잖아요. 공예랑 종교, 금융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을 때 본 것들 하면서 이제 그때 말 생각했던 것들이 공예 박물관을 만들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할 때만 해도 아무짝에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가 다 쓸모 있는 걸 보고 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는 뭐 가죽 하나, 뭐 소 눈까지 다 뭐 악요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뭐 옷을 만들 수도 있고 고기 먹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버릴 게 없다. 경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험은 소다. 네. 네, 네. 작년 여름에 나도 좀 취미를 한번 가져봐야겠다 해서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식물 하나 산 게 지금은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났죠.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기러기 산초나 뭐 고무나무 같은 것도 싱고니움, 허브류도 많이 키워봤는데 지금은 이제 로즈마리 하나 또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매력이 뭐예요? 식물은 이렇게 보살피고 있으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갑자기 식물을 이렇게 분갈이 하려고 꺼내잖아요. 네. 그럼 식물 뿌리가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나 혼자 베란다에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본다는 게 뭔가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분갈이를 하면서 이 식덕색에 빠진 거예요. 그 네.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떠오르는 게 백자청화, 파초문호 다른 유물들도 다 애정이 가지만 제 취향 자체가 워낙에 백자를 좋아해서 그 항아리가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 팍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옥상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관람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린이 옥상이고 진짜 거기는 정말 경관이 정말 좋아요. 저희 뭐 은행나무 노랄 때 보셨어요? 그거 봤죠. 네. 벌써 몇 번을 본. 그쵸. 내년엔 개관하나요? 내년엔 개관할 것 같아요.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